노잼이지. 맨날 쓰던 조준경. 오 이걸! 역시 라이언 샷건이야. 아 이 조준경 이거 봐. 조준경에 따라 퍼포먼스가 다르잖아. 어? 조준경이 배그 하시는 분들은 항상 느낄 거예요. 조준경이 에임에 영향이 있다니까. 조준경이 이게 더 깔끔해 내 느낌에는. 이거나 아예 옛날 거. 노마드 컨셉이랑 잘 맞는 것 같아. 난 이 조준경 훨씬 좋아. 어 이거는 이런 거 고쳤다고 했는데 덜 고쳐졌네요. 항상. 와 뭐지? 나 뭐 맞은 거야? 뭐 맞았는데 이미지가 여기서 60이 들어가지? 항상 코너를 돌 때 조준을 해요 이렇게. 실제 시즈를 할 때도 시즈 캐주얼 랭크를 할 때도 이렇게 프리파이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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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프리파이어 해주고 코너를 돌 때마다 이렇게 조준을 하면서 들어가. 조준을 하면서 아잠이 방금 소리 봐. 어, 어 시원하다. 항상 코너를 돌면서 조준을 알아봐. 초보자분들 가장 기본적으로 해서 매주 코너를 돌면서 조준을 해줘. 저기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항상 조준을 해주란 말이야. 이렇게 앉아다니지 말고 이렇게 앉아다니다가 어 저기다 하면 이때 조준하지 말고 어 저기다 아 이러지 말고 이렇게 항상 코너를 돌 때 딱 조준을 해서 소리가 들린다. 프리파이어 프리파이어 딱 프리파이어 빠이! 아, 저 친구가 더 잡쌌네. 라이언 샷건 진짜 개쎄다. 와, 이 거리에서 맞았는데 피나는 거 봐. 방금 야, 오른쪽에서 보였잖아. 여기서 보였잖아. 여기서 보였잖아. 여기서 보였으니까 이제 왼쪽으로 나오겠지 하고 딱 프리파이어 하는 거지 그럴 때. 봐봐 이거 그냥 말하면서 그냥 편하게 하는데 1등 하고 있잖아. 말하면서 그냥 편하게 그냥 편하게 그냥 어? 딱, 어 씨. 야, 이럴 때도 내가 들켰으니까 프리파이어 하면서 딱 들어가고 이렇게 딱 코너 돌면서 조준하고 조준하고 야, 이렇게 이렇게 뛰어서 조준하고 라인 샷건 소리 들리니까 딱 조준하고 쏘고. 아 좀 위험했고. 야, 이제 저기 저쪽이 없으니까 이쪽에서 손 하겠지? 아니네. 프리파이어 프리파이어 프리파이어. 아 프리파이어 실패. 쉽잖아. 이지하잖아. 저 친구는 스킨이 있네? 나 아까 없었는데. 아 이게 옷이 예쁘다 보니까 뭐 색깔만 바꿔도 예쁘네. 이게 진짜 조준경이 중요하거든요. 근데 조준경이 중요하거든요. 아 알포시 반동 너무 부담스러워.
여기 블라맵은 맵 구조상 기억자에서만 버텨도 킬을 많이 하겠다. 여기 기억자에서만 에임 연습만 해도 되겠다. 왜냐면은 이 맵에서 연습을 할 때도 교전을 아 더블다운 교전을 주로 하는 구역에서 이렇게 싸우면은 이렇게 주로 안 싸우는 데서는 교전을 할 필요가 없어. 주로 교전을 많이 하는 이런 구간이야. 아 1층에서 나오네. 이런 구간에서만 잘 싸우면 돼. 그 맵 구조에 따라 에임을 두는 방법 알포시보다 비타주가 좋다. 아 까비. 오우 총 반동 힘들게 잡아야 돼. 스모크 역시 스모크 로밍이 최고거든요. 그래도 감사합니다. 와 이 총에 이 조준경? 이거 못 참지. 마치 타르코프를 하는 듯한 이 느낌. 사실 이 SMG-11이라는 총이 이 조준경이 잘 어울리는 총이 아니거든요. 이 홀로그래픽이라는 조준경, 이 홀로그래픽이라는 조준경이 사실 여러분 그렇게 좋은 조준경이 아닙니다. 좋은 조준경인데 조금 애매하죠. 예. 좋아요. 좋은데 시야를 가리는 게 이런 데서 실각을 이겨내는 싸움 이런 걸 하셔야 돼요. 오 조준경 내려간다. 1초. 아 반동이 소형보다 약한 총은 아니야. 신문 방송학과님 안녕하세요. 원래 밝았나? 어 재밌다. 야 정말 여러분 이 데스매치 정말로 농담 안 하고요. 진심으로 데스매치보다 재밌어요. 진짜로 농담 안 하고요. 여러분 저도 정말 많은 게임 해보고 많은 게임 좋아하지만 그러니까 웬만한 FPS 게임 그냥 단순한 PVP 게임 그냥 5대5로 뜨는 그런 게임 있잖아요. 그런 게임보다 재밌어요. 그냥 정말로.